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이번 주도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대한민국의 이제 재밌는 뮤직비디오들을 소개하는 빈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의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도 대한민국 가수의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차 아시겠죠? 워낙 뭐 히트곡이 많고 해외에도 많은 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크러쉬입니다. 크러쉬. 크러쉬의 새로운 싱글 러시아워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어요. 피처링에 BTS의 제이홉이 또 참여를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저는 사실 이 곡을 지난주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에서 미리 들었습니다. 근데 BTS의 제이홉이 참여했다는 거는 전혀 알지 못한 채요. 근데 크러쉬가 오늘 싱글이 나온다고 그 공연장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많은 뭐 래퍼들, R&B 가수들 라인업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크러쉬의 공연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준비도 많이 됐고 끝내줬다,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음악을 제대로 듣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작사에는 보니까 페노메커도 여기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크러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작곡가이자 R&B 가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또 옛날에는 래퍼였습니다. 좀 재밌는 게 R&B 음악을 만드는 가수들이 예전에는 래퍼를 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지금부터 크러쉬의 러시아와 피처링 J-Hope of BTS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PSY의 소속사에 크러쉬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뮤직비디오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좀 나는 것 같아요. 라이브 할 때도 밴드를 대동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소울풀한 느낌들이 많이 났었고 실제로 이 곡은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레트로적인 감성이 강하면서 펑크, 약간 올드스쿨적인 바이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원래 좀 부드럽게 부르는 가수인데 옛날 막 펑크 가수들처럼 부르는 느낌들이 있어요. 마치 뭐 앤더슨 팩처럼. 오. 야, 이거 좋은데요? 이게 오히려 막 뭐 오로튠 안 쓰고 요즘 뭐 트렌디한 느낌 안 살리고 아예 그냥 레트로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부각시키기에는 좀 좋은 음악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곡이 이제 바운스가 아니고 그루브가 있다고 하죠. 제이홉 제가 앨범도 들어보고 BTS에서 이렇게 제이홉의 파트를 들어보면 평범하게 쓰는 랩벌스를 발음을 약간은 뭉개면서 좀 뱉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한글을 좀 영어스럽게 발음해야 하는 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인상적이더라고. 야, 본인이 몸소 안무에도 다 참여를 했어. 역시 댄서 출신 아니랄까봐. 여기 부분은 마이클 잭슨 같았다. 야, 에이, 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데 모타운 바이브 같아. 모타운.
죽인다. 사실 요즘 이런 느낌 내는 가수들이 뭐 브루노마스 앤더스펙이잖아요. 와, 한국에도 이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워를 이제 자신의 이름을 크러쉬를 따가지고 크러쉬아워라고 이렇게 재치있게 가사를 표현했죠? 약간 뮤지컬 같은 뮤직비디오 전개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좋다 이거. 완전 레트로로 갔습니다. 거의 뭐 70년대 말 80년대 약간 이때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러쉬는 사실 생각해보면 소울풀한 음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도 많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기반에는 약간 레트로 바이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트렌디한 어떤 그런 R&B 성향보다는 좀 더 레트로함을 추구하는. 근데 여기는 너무 갔어. 완전 뭐 마이클 잭슨, 뭐 잭슨 5, 뭐 모타운, 뭐 이때 느낌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사실 이 곡을 들으니까 이제 뭐 브루노마스 앤더스펙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오히려 트렌디한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아예 레트로 바이브로 가니까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좋아했잖아요.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막 싱잉 랩처럼 막 뱉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창법이 달라졌어요. 부드러운 음악,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느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크러쉬의 히트곡들 중에 그런 게 많은데, 이 곡은 아주 그냥 뭐 펑크 가수들 있잖아요. 뭐 약간 그때 느낌처럼 막 목소리도 걸걸하게 약간 그렇게 바뀐 것 같고, 제가 라이브로 봤을 때도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성된 거 이렇게 정식 오피셜 오디오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BTS의 J-HOPE은 솔로 앨범도 그렇고 여기 피처링한 것도 그렇고 트렌디한 음악보다는 레트로한 감성들을 많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이 곡도 J-HOPE의 목소리가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올드스쿨 바이브를 좀 많이 갖고 있는 래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크러쉬의 러시아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충만하고 아마 해외에서도 괜찮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주관을 다 빼놓고 생각을 해봐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